저희가 지금 마감 시간이긴 한데 일단 앉아봐. 네. 아씨, 우리 퇴근 시간인데? 근데 김치볶음밥 우리 메뉴에 없지 않아? 퇴근 시간이 다 됐네. 내 핸드폰이 어딨더라? 제가요. 가자. 우리 먼저 들어가 볼게. 현성수, 어디가? 퇴근 시간 엄수, 워라벨. 어차피 사장님은 가게가 집이잖아. 사장님, 화이팅! 우리 현수 손목 소중하게 달아줘, 사장님! 수, 아팠지.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두 사람 우리 가게 처음이지? 뭐가? 재밌네. 뭐가? 쟤네들 말이야. 꽤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은데. 그래? 위태롭게 지켜오던 평화가 탁! 그런가? 저 남자애 되게 귀엽다, 그치? 나라도 저런 남사친 있으면 진짜 확 넘어가겠다. 응. 그러게, 그 진상토님 맨날 민준만 찾잖아. 첫눈에 반한 거 아니야? 하나 안녕? 그럼 우리 단골이네. 근데 우리 반말 술집 반술 라차인데 계속 그렇게 존댓말 할 거야. 수, 너무 재밌어. 가지? 오늘은 안 지켜도 될 것 같은데요. 나도. 아 왜? 나 조금만 더 얼고 싶은데. 아 나도. 민준이 좀 이상하지? 엄청. 나 진짜 요리하다 땀 흘리는 거 처음 봐.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하길래 저러는 거야? 사랑이지. 사랑? 오글거리게 무슨. 사랑이 왜 오글거려? 현수랑 나도 사랑하는 사이인데. 남녀 사이에 적당한 관계가 어딨냐? 길면 길고 아니면 아닌 거지. 너는 지금 막 사랑에 빠졌는데 어? 감정은 40%만 써야지. 이게 되겠냐? 그럼 어떡하지? 정답. 당장 가. 후회는 적당히 걷다. 가게나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너가 진상이야. 귀엽다. 뭐 하는 거야? 뭐야? 같이 갈까? 아헤이. 그래, 개인 컷 찍어야지. 원래 이럴 때는 신부 사진 100장씩 찍는 거야. 좀. 45도 각도로 고개 살짝 내리고 축하해! 잘 살아! 아침부터 술? 누군가는 올드 알코올이지? 맞지. 이게 실패했다. 사소한 일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유치하고 바보 같은 모습.